가장 간단한 걸로. 자, 역시 이 구자입니다. 행마가 이 구자가 매번 나오죠. 그래서 한번 배우면 다 써먹을 수 있습니다. 날일자입니다. 네. 그럼 또 날일자로 다가가요. 이거는 백이 또 날일자로 다가가고요. 거기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요. 네. 일곱 수. 여섯 수까지 했습니다만 이건 가장 간명한 정석입니다. 그러나 이런 데서 네. 여기서는 이렇게 좁힐 수도 있고 넓힐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또 딴 귀에서 천천히 보여드린다면요. 자, 이렇게 자, 가볼까요? 날일자를 걸쳐갑니다. 자, 협공을 했어요. 북한 노뿐 협공, 이구자. 날일자. 네, 또 날일자입니다. 자, 그리고는 뭐, 이렇게 걸쳐, 굳혀가는 건데요. 자, 이런 장면, 예를 들어, 이래봐, 연경무연이다. 네. 그런데, 이 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정석이 됐으면, 여기서 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못 써요. 그렇죠. 이게 중복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떻게든 이렇게 좁히면 됩니다. 그럼 간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고, 저, 장단이 딱 맞죠. 화음이 맞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아주 이상합니다. 그래서 정성이 재밌는 게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외우시되 응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뭔가 좁죠. 네. 이건 이렇게 둔다든가 이렇게 두는 건 좋은데 이건 못 씁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없을 때는 달라지는데요. 그만큼 정성이 있거나 없을 때는 차이가 많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 네. 지금도 좁혀야 되겠죠. 여기서도 이렇게 두기보다는 그렇죠. 이런 식이나요. 자, 없을 때는 이렇게 네. 시원하게 둬도 되는데 떼었다 이렇게 둬도 됩니다. 네. 이렇게. 이게 이제 소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두간 협공의 정석이 되겠는데 또 예를 더 드리면 이런 장면에서는 여기가 무지무지하게 좋은 자리인데요. 안 두면 흙이 이 자리를 두면 보세요. 바둑은 느낌입니다. 흙이 집이 다 나고 백이 두 점이 곤마가 되어 있죠. 지금. 외로워졌죠. 네. 네. 이게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나중에 끝내기에서도 배웁니다. 바둑엔 초, 중, 반, 중반, 종반이 있습니다만 마무리 단계 가면 배우는 이건 집으로 18집에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공수의 급수인데, 공수의 급수라는 건 여기를 넘어서 살아있고, 이 말도 또 안 두면 여기를 공격당하면 곤란해요. 그래서 이런 데가 정석에서는 필쟁점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석점을 들여서 집 차지하고, 여기도 석점을 들여서 집 차지하고. 그래서 정석은 지금 4대 3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이 좀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만, 또 선주를 하면 다른 곳에 두기 때문에 이렇게 뛰었다고 보면은 또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바둑은 흑이 한 수 두면 흑이 유리해 보이고 백이 한 수 두면 백이 유리해 보이고 그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건데요.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게 바둑입니다. 네. 그래서 바둑을 인생의 축소판이라고도 하죠. 그렇습니다. 네. 자, 아까 이렇게 해두었을 때 곤마가 되셨다고 하는데요. 네. 곤마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곤마라는 건 이 모양이 다음에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씌워서 봉쇄를 하면은 집이 없지 않습니까? 곤란해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끝에 네. 하나만 더 보여드리죠. 그리고 포석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네. 소목에서는 제일 재밌는 정석이 갑니다. 누가 봐도 이거 이상 재밌는 정석 없습니다. 쉽고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아래보다 그렇죠. 소목 인수가 제일 많습니다. 한자 걸침입니다. 붙입니다. 날일자 붙임 붙인다 그럴 때 젖힌다고 얘기하죠. 이건 이제 바둑용어가 드디어 나오네요. 붙이면 젖혀라. 이건 젖히는 게 아닙니다. 끊는 겁니다. 자, 이걸 안으로 끊어버리면요 싸움이 3대 2가 돼요. 이거는 불리합니다. 이건 대책이 없어요. 이건 상대 무리수라고 합니다. 이때는 항상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부드러움은 강한 걸 이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러면서 안으로 찌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바깥으로 젖힙니다. 네. 그때 끊어가면 또 안 됩니다. 바닥 막 끊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몰고 늘고 이으면 이건 흔히 못 견딥니다. 이 돌이 좀 외로워지죠. 아마 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붙이면 격언입니다. 젖혀라. 격언을 외워두십니다. 그 다음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꽉 이어주거나 이제 호구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음이죠. 있고 안 두면 어떻게 됩니다. 끊어지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어주고 한 칸 뛰는 수가 정수입니다. 자, 그리고는 네. 네. 지금은 이렇게 두는 게 아니죠. 아니죠. 1이 네. 3자니까 설명해드렸죠. 두 개가 서 있을 때는 세 칸을 전개해야 된다. 이게 이상형. 이건 네. 중복. 더 중복이에요. 이건 너무 옹졸합니다. 이것도 옹졸. 겁이 너무 많은 거죠. 이렇게까지 정석인데 여기서 더 재밌는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 집이 몇 집으로 계산하느냐 15집으로 계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걸 알아두면 참 바둑이 오묘하구나 알 텐데 왜 15집이냐면 여기 10집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약 15집 약으로 합니다. 이건 몇 집이냐 맞춰보세요. 몇 집이겠어요? 글쎄요, 정석이 비슷해야 된다면 16집이 돼야 되나요? 9집입니다. 9집이요. 9집을 계산해요? 네. 9집인데, 왜 9집인데, 그럼 6집이 적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게 정석이라고 그러냐?
바로 그런 겁니다. 공평합니다. 이 흙은 여섯 집이 많은 데서는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네. 늘어날 때 여기밖에 없고, 백은 중앙으로 발전할 수 있고, 네, 이쪽으로 발전할 되죠. 수 있고, 그렇죠. 여기도 발전할 수 있고, 네. 발전할 곳이 세 곳에 있는 반면 이건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모양이 이제 그 기본 정석이 되겠습니다. 정석은 초반에 집이 적어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젖혔을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면, 반드시 바깥으로 젖혀야 되고, 첫째. 안으로 젖히는 건 끊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바깥으로 젖히고, 흙은 반드시 또 늘어야 되고, 흙은 여기를 꼭 늘어야 됩니다. 안 늘면 한 점이 잡히니까, 그럼 꼭 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칸 뛰고, 또 세 칸을 전개합니다. 대각선 모양에서 한번 나가야 돼요. 이런 걸 대각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이쪽에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놓으면, 걸쳐서, 천천히 두겠습니다. 붙입니다. 자, 붙이면 젖혀라. 늘어요. 자, 끊기면 곤란하니까 이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뜹니다. 자, 이제 2립 3전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두어서 이제 정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 더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호구를 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칸 더 멀리 갑니다. 멀리 간 대신에 약간 허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이 그야말로 조화라는 건 허하게 되면 좀 멀리 간 대신에 좀 약점이 있고 단단한 대신에 한 발 느리고 전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립 3전. 이건 실리와 세력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가장 많이 나오는 정석이 되겠습니다. 소목 정석도 이후에도 뭐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한꺼번에 다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또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제 바둑의 기술 여러분들 조금은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자, 포석과 중반, 종반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꾸준한 복습이 정말 최고의 지름길인데요. 저번 주와 이번 주 또 앞으로도요. 공부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꾸준히 복습을 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면요. 네.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 조의 구승자 필다패라고 했죠. 네. 서두르는 사람은 항상 분명히 빨리 많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반대말로 부쟁이 자보자 다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천천히 풀이해드리면 다투지 않고 부쟁이죠. 자보자는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공부를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다승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정반대로 서두르지 않고 노력이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이 이긴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항상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자기 실력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바둑 친구 한 명을 두어서요. 이제 실전에서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